제가 요즘 유튜브에 가장 많이 치는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투명 메이크업. 뭔가 예전에는 색조 화장에 관심이 많았다면 요즘은 공들이지 않아도 피부 본연의 빛을 살리는 메이크업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저의 니즈에 딱 맞는 제품을 찾았어요. 맑은 톤업으로 슬림 밀착해주는 바로 이 파운데이션이에요. 굉장히 얇고 크리미한 재질이라 바른 듯 안 바른 듯 원래 제 피부처럼 밀착력 있게 또 사용했을 때 가볍게 발림성이 좋아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이미 완료한 제품으로 민감한 피부라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인지 원래 제 피부와 같은 얇고 투명한 민낯 크림으로 투명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저는 얼굴에 잡티나 이런 모공이 다른 분들 대비 살짝 크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커버할 제품이 필요했는데 얇게 발라도 커버력이 좋아요. 쿨톤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쿨 블라썸 17에서 21호와 웜톤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바닐라 베이지 20에서 23호 두 제품을 비교해보세요. 사실 웜톤, 쿨톤과 상관없이 누디신 글로우 베이스는 호수에 상관없는 원하는 피부 표현대로 직접 선택하여 커스텀 컬러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이에요. 저는 웜톤이지만 오늘은 쿨톤이고 싶어서 쿨 블라썸으로 화사하고 자연스러운 투명 커버 메이크업을 했어요. 직접 사용해보니 수분감이 좋고 편안한 발림성이라 해야 할까요? 수분크림처럼 스킨케어 성분이 녹아든 하이브리드 파데 제형이라 촉촉하게 건강한 윤기를 만들어줘요. 또 이 스파츌라를 사용했더니 손으로 그냥 발랐을 때보다 훨씬 얇고 부드럽게 발려지면서 피부에 핏하게 밀착되는 게 지속력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 시간이 지나면 화장은 무너지거나 기름져서 뜨는데 지속시간이 더 길어지는 느낌이라 너무 좋아요. 제가 유분기 있는 크림이나 기초 제품들이 많은데 그런 유분기 있는 선크림이나 토너 크림과도 같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베이스 하나만으로 얇은 레이어링하여 깔끔하게 커버하면 광채 있는 피부 만들기 끝! 누디신 이름처럼 얇게 발리고 가벼운 밀착감과 깔끔한 커버력으로 가볍게 속부터 수분을 채워주는 듯한 물광 피부 여러분도 시작해보세요.